라니가 왔네요. 라니야, 안녕. 라니도 캐논 카메라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계속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논 카메라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아날로그 감성 이런 게 있어가지고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배우면서 수동 카메라도 같이 알려주신다 그래갖고 입문용 수동 필름 카메라를 하나 중고로 데려왔는데 이름은 캐논 A1 프로그램이란 카메라예요. 네, 이 캐논 글자가 굉장히 갬성 그렇죠. 옛날 글자체로 되어 근데 있습니다. 되게 웃긴 게 이제 플래시 여기 빈칸에는 올림푸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중고 카메라였던 묘미겠지? 누군가가 이제 여기다가 다 끼워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차피 이게 생산이 안 되고 있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아마 수많은 분들이 이 카메라를 쓰고 실제로 이 카메라를 쓰셨던 분도 사진 전공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전에 뭐 라니 안녕? 라니가 왔네요. 라니야 안녕? 라니도 캐논 카메라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요런 뭐 기능 같은 거 버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다, 뭐 어떻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는 걸 그냥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보면 되게 버튼이 많아요. 이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 카메라처럼 프로그램을 놓고 찍어주면 얘가 알아서 뭐 노출의 값을 잡아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초점만 맞춰서 이 셔터를 누르게 되면 예쁜 사진을 얻을 수 있죠. 여기 보면 버튼들이 되게 많은데 이 버튼은 황금색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요. 이게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배터리 체크 버튼인데 소리가 이렇게 나면 배터리가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신기하지? 네. 만약에 배터리 요 체크 빕음이 뭐 삐삐 이렇게 되게 간격이 넓다든지 아니 소리가 안 나면 배터리가 없어서 배터리를 갈아줘야 된다라는 건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배터리를 넣는 칸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 배터리가 보면 4LR44라는 배터리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의점이나 다이소에 있는 LR44라는 배터리 4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탁 모아서 집어넣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 카메라는 셔터 자체가 전자식 셔터라 가지고 배터리를 넣어야만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배터리가 되게 중요하겠죠. 배터리의 용도는 뭔가요? 배터리 용도는 말 그대로 사진을 찍을 때 셔터를 탁 눌렀을 때 찰칵 하고 찍히게끔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뭐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노출값이라든지 뷰파인더를 봤을 때 안에 깜빡깜빡깜빡 표시가 되는데 그런 어떤 전자기계통을 관할하는 역할도 하죠. 이 은색깔 버튼을 누르고 이 검은 색깔을 돌리면 이렇게 초록깔 숫자가 변형이 돼. 그죠? 필름 카메라를 보면 200, 100 이런 식으로 감도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통 ISO라는 표시로 이제 뭐 디지털 카메라에는 표시가 되어 있죠. 그것들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필름 뭐 감도 200짜리를 쓸 거다. 그러면 여기에 200짜리를 맞추고 필름을 넣고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이용해서 사진을 담아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들, 이 버튼은 셔터 스피드를 조절하는 거예요. 보면 뭐 1에서부터 1000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는 메뉴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을 놓고, 그리고 여기를 A라고 있는 조리개 조절 나사를 A로 고정을 시키면 셔터를 눌렀을 때 카메라가 알아서 자동 카메라처럼 적정된 노출값을 잡아서 요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만 저희가 딱 맞춰서 사진을 찍으면 되게 예쁜 사진을 얻을 수 있는 모드가 되는 거죠. 카이야. 카이야 안녕? 기지개 편다. 그래서 뭐 여기에 있는 거는 필름 감기. 예를 들어 필름을 넣고 사진을 찍을 때 필름을 한장 감고
셔터를 누르면 사진이 찍히는 거죠. 소리가 되게 좋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A, L, S라는 알파벳이 적혀 있어요. A는 말 그대로 방금처럼 필름을 감고 셔터를 누르면 사진이 찍히는 그런 모드고, L로 이걸 돌리면 락이에요. 필름을 감고 얘 눌러도 사진이 찍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지금 원하지 않는데 잘못 눌려서 사진을 찍히는 걸 방지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걸 S로 돌리면 놀랍게도 이렇게 비금이 나고 한 10초 뒤에 이제 타이머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삼각대에다가 이렇게 삼각대에다가 이제 카메라를 올려놓고 뭐 찍어줄 사람이 없는데 같이 찍고 싶다. 그러면 지금 우리 흔히 뭐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카메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진을 찍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입문용으로는 뭐 되게 사진을 찍기도 어느 정도 편하고 하지만 그러면서 또 수동 필름 카메라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서 좀 따뜻하고 뭐 약간 부드러운 느낌의 그런 사진을 얻기 참 좋은 카메라로 생각이 들어요. 여기 있는 거는 이렇게 눌렀다가 이제 뷰바인더로 보면 심도가 미리 봐지는 그런 버튼이고 여기 은색깔 테두리 옷 버튼 얘는 노출 미리 보기 버튼이에요. 그리고 얘는 노출을 고정시키는 버튼. 근데 실제로 이 노출 미리 보기 버튼은 여기가 반 셔터만 누르더라도 뷰바인더를 통해 가지고 노출이 어느 정도 미리 보기가 되기 때문에 크게 막 사용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만 알면 누구나 이제 필름 카메라를 찍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기능 자체는 DSLR 카메라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DSLR은 조금 더 이렇게 색감이라든지 적정 노출을 자기가 알아서 찾아내고 또그 색감을 뽑아내는 기술이 있다면 얘는 이 필름들이 얘네가 어떻게 보면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필름을 썼느냐에 따라 사진의 느낌이 변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감도의 필름을 썼느냐에 따라 따뜻해지거나 아니면 차가워지거나 내가 원하는 사진 느낌을 찾아낼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필름 카메라의 묘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 요 부분은 무엇인지 나중에 필름을 넣으면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뷰바인더는 이렇게 생겼는데 만약에 이걸 열고 뷰바인더를 보면 이렇게 필름들이 보입니다. 필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필름을 넣으려면 여기에 있는 걸 당겨줘야 돼요. 뿅! 당기면 이렇게 뚜껑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면을 오염시키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필름 카메라는. 그리고 항상 필름을 넣을 때, 요쪽, 그러니까 필름을 감을 부분을 내몸 쪽으로 하면 조금 편하게 넣을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깔고, 혹시 모르니까 제가 넣어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코닥 필름 하나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까면, 요런 식으로. 되게 익숙하죠?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여기 이게 뚜껑을 딱 까면, 이렇게 필름이 들어있습니다. 200. 여기 아까 200은 말 그대로 감도의 숫자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조금 빼서,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에 보면 틈이 있어요. 틈이 있어요. 여기다가 요거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빼서, 집어넣어 주는 거죠. 집어넣었네요. 그럼 얘를 한번 감아주고요. 좋아요. 그리고 문을 다시 닫은 다음 조금 필름이 팽팽해지도록 반대쪽으로 살짝 감으면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정도가 됩니다. 자, 이제 필름을 넣었어요. 문이
1이 될 때까지 아까 당기면 셔터 한번 또 당겨서 셔터 한번 1이 될 때까지 요렇게 요렇게 하면 이제 필름을 꽂는 게 완성이 됩니다. 이 필름을 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됐어요. 디지털은 필름의 종류에 따라 필름을 끼워서 사진을 찍는 게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데, 필름 카메라는 필름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진이 되게 많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그냥 계략적으로 잘라서 여기에 딱 넣어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무슨 필름을 써서 사진을 찍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쏙 집어넣어주면 와우. 나는 지금 코닥 200짜리 감도 컬러 플러스 필름을 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다 라는 걸 알게 되겠죠. 요 통은 버리지 말고 나중에 필름을 다 찍고 돼 감았을 때 여기 필름통에 넣어서 나중에 이제 현상이나 인화를 하러 가야 해요. 그래서 잘 보관하면 되고요. 필름을 돼 감는 방법은 싹다 찍고 나서 뒤에 보면 이렇게 검은색 버튼이 있어요. 이 검은 버튼을 누르면 얘가 쏙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했던 거와 반대 방향으로 얘를 이렇게 돌려서 수동으로 열심히 끝까지 감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귀찮을 수도 있지만 이 귀찮은 것 자체가 아날로그 카메라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디지털 카메라, 저희가 갖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랑 그리고 필름 수동 필름 카메라 두 개를 같은 곳에서 같은 감도와 같은 노출 스피드 그리고 조리개 값으로 사진을 탁 찍어서 그게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한번 찍어보자고요. 예. 네. 인물 사진은 주로 아내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와, 신난다. 신나는군요. 그리고 아내가 나중에 한라산으로 여행을 갈 텐데, 그때 제가 요거를 들고 가서 예쁜 설경들을 많이 담아오라고 부탁을 하려고 해요. 그냥 우리 흔히 수학여행이나 이럴 때 가서 사서 찍던 일회용 필름 카메라인데, 후지 거, 그리고 코닥 거. 뭐, 두 개가 필름에 따라서 사실 색감이 좀 달라서 풍경을 찍기에는 요 아이가 좀더 좋기 때문에 요 아이를 가져와 사진을 좀 담아달라고 할 텐데, 그런 사진도, 우리가 흔히 그냥 쉽게 찍는 화질이 좋은 카메라, 폰 카메라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도 해보고, 또왜 사람들이 요즘에 필름 카메라에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지도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살아 돌아온다면 좋은 사진으로 그러니까 다시 또 돌아오겠습니다. 1월 달에 가는 거라 뭐 그래도 뭐 예쁜 거 많이 보고 가 혼자 가는 게 아니니까 그지? 네. 잘 다녀와 살아 돌아와. 네, 분명히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이렇게 전공하신 분들은 다 저보다 훨씬 더 다양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냥 뭐 우리 당장 아내가 자동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혀보긴 했지만 필름을 넣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생소하다고 해서 아내한테도 설명해 줄겸또뭐 이런 처음에 이런 아주 입문용 수동 카메라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버튼은 다르겠지만 대부분이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필름을 넣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조금이나마 참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쁜 사진들 많이 찍어가지고 블로그나 인스타나 이런 데다가 올리면서 또그 순간순간 소중하게 추억할 수 있게 하나의 어떤 그런 또 도구가 하나 더 생겼네요. 다음에 찍은 사진이나 이런 것들 그냥 간단히 편집해서 또 영상으로 한번 뭐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